감정. 이토록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존재할까? 그 이유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기에 우리는 조심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 조심성으로 우리의 몸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뿌듯함이라는 감정이 있기에 우리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성취감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정은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발달된 이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발달된 이성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고 평가를 내린다. 쉽게 말해 감정 그 자체를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감정은 잘못된 감정이야. 이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 또한 문제가 있어. 물론 이런 식의 생각들은 벗어나고 싶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싶기 때문에 드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또한 우리는 주로 문제와 답안이 있는 시험지와 같이 딱 맞아떨어지는 합리적인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성을 사용해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실타래처럼 더욱 복잡해져 가는 것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곧이어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자책을 하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더 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한다. 감정이 왜 컨트롤하기 힘든지는 뇌과학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복잡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때는 주로 인간 뇌라고 불리는 신피질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신피질보다 더 원시적인 구피질에서도 활성화를 보이게 된다. 한마디로 감정은 이성에 비해 뇌의 더욱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이성보다 감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 어떻게 보면 감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감정은 컨트롤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 조절할 수 있지만 감정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일까? 우선 감정에 대해 이기고 진다라는 승부의 개념을 내려놓아야 된다. 감정에 대해서 최대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감정은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것을 설명했듯이 감정은 기습 공격처럼 훅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패륜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그 패륜적인 발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기분이 나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처음 기습적이고 치고 들어온 감정에 대해서는 일단 한 대 맞은 것이니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파고든 감정에 대해 이 감정은 나쁜 거야 생각해선 안 돼, 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와 같은 식으로 감정을 문제로 두고 이성적으로 컨트롤하려고 시도한다면 당연히 앞서 설명했듯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잃게 되면서 무력감에 빠지고 또한 감정을 문제라고 정했으니 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자신 또한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것은 바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바꿔보는 것이다. 이 감정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잘못됐다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감정을 이성으로 이해하려 들지 말자. 세상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이야. 물론 이런 식의 태도를 지닌다고 해서 단번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사람의 생각 습관은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잘 고쳐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당신은 감정이라는 놈을 제대로 컨트롤한 셈이다.